배나티비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유여해 법법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살이 안 빠지시나요? 아, 이게 운동을 안 한 지 몇 달 되니까 야, 진짜 아, 저 허무합니다. 이 3년 동안 뺀 살이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돌아와요. 아, 6개월 만에 돌아와요. 근데 네. 저는 보면 거의 그대로죠. 네. 아니, 정말 운동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일정하게 딱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뭔가 제 생활 습관의 문제겠죠. 기초대사량. 네.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이게 체질 변화를 해야 된대요. 네. 기초대사량이 많아져야지. 어떻게 하면 기초대사량을 늘릴 수 있죠? 근데 그건 진짜 체질 같아요. 근데 저는 박사님도 되게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네. 저도 되게 많이 움직여서 저는 대사량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칼로리 소비가 많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연비가 나쁜 자동차죠. 아, 저는 연비가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조금 먹고 네, 축척이 되니까. 네. 네. 제가 연휴 동안 네. 자카르타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예. 네. 근데 수도 하면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교통 체증으로 악명이 높은. 그런 인포를 갖고 계셨습니까? 네. 제가 자카르타를 갔던 이유가 좀 되게 단순해요. 네. 그게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인이 있었고 지인이 이제 명절에 놀러 와라. 네. 그래서 거길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게 된 이유 중에 지인 플러스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네. 마일리지를 좀 쓰고 싶었어요. 네, 마일리지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거 비수기여야 되고 이것 네. 따지고 저것 따지고. 네. 마일리지 동남아 구간이 똑같잖아요. 네. 똑같이 써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 멀리 가자. 세부를 가도 똑같아요. 네. 그리고 뭐 나트랑을 가도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디를 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제일 멀리 가는 게 남는 그게 거죠. 그게 자카르타였어요. 네. 아, 그리고 자카르타는 적도가 지나가는 또 따뜻한 데니까. 그래서요. 네. 그래서 제일 멀리. 그러니까 이왕이면 세부 가는 것보다는 그럼요. 멀리 가자. 그럼요. 그게 남는 것 같고. 자카르타를 가게 됐어요. 네. 연휴에 자카르타를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호텔도 예약하고 지인하고 만날 약속도 정했습니다. 네. 1월 8일 날 테러가 났죠. 자카르타에서. 네. 네. 근데 아이 진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네. 근데 아이, 설마 너 테러 한번 나온 곳은 더 나지 않는다. 네. 그냥 가자. 그리고 자카르타를 우린 출발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둘이서 설마 위험할까? 그렇지 않을 거야. 네.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설마가 사람 잡죠. 전 잡혔어요. 아니 어느 정도길래?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공항도 이상해요 좀. 아, 분위기가. 후졌어요. 네. 좀 분위기가 왜 우리가 좀 약간 그런 말로 후졌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세련되지 않고. 네. 그 암스테르담 공항에 느낌. 딱 내렸을 때는 스키폴 공항. 네. 가보셨습니까? 네. 반짝반짝하죠. 그렇죠. 뭔가 모던한 느낌. 그냥 관리 통제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이 암스테르담 들죠. 암스테르담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탔는데요. 네. 저는 그냥 타고 좀 차가 좋다. 앞에 내비게이션이 이만해요. 네. 알고 보니까 전기차였어요. 이야, 그 진동과 소음이 없다는. 전 근데 둔해서 그걸 못 네. 느끼고 이러고 앉아있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그러는 거야. 이 차는 전기차다. 네. 진짜 차가 이렇게 날아가요. 부드럽게. 이렇게. 네. 그리고요, 차 안에서 뒷자리에도 뭐 컴퓨터 조작을 하게 돼 있고 무슨 공포영화가 아니라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 자카르타는 딱 내리는 순간에 뭔가가 있잖아요. 혼돈. 불확실 뭐 이런 느낌이 다 이렇게 눈만 내민 사람들이 네. 뭘 이렇게 쓰고 제 옆을 지나가는데 아, 이슬람 국가니까 인도네시아 네. 왜 우리가 이건 비하가 아니라 네. ISIS 얘기 듣다가 깜짝인지 왠지 이게 약간 수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네. 그렇게 통과를 해서 택시를 탔는데 바가지를 제대로 쓴 거예요. 아, 관광객 얼마 없으니까 네. 뭐 절실한 마음에 우리는 몰랐잖아요. 네. 몇 배? 세 배? 네 배? 그러니까 두 배를 넘게 낸 거예요. 네. 두 배를 넘게 훌쩍 넘게 낸 거예요. 근데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호텔에서요. 입구로 차를 안 넣어줘요. 택시를. 그럼요. 바깥에서 택시를 내리게요. 왜요? 경비. 삼엄함 경비. 아, 네. 택시도 못 들어가요. 우리 내리고 우리를 그 사람들이 안내해줘요. 안내해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호텔도 당연히 이제 물건 검사 다 하고 네. 뭐 이렇게 왜 통과하는 데 있잖아요. 통과 다 하고 비행기 타듯이 호텔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 비행기 엑스레이 수색하듯이 호텔 체크인을 한다. 그래서 쫙쫙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도 그래도 네. 안전을 위해서 들어갔어요. 네. 그때까지는 겁이 없었어요. 자고 일어났죠. 바로 그 옆에 롯데 에비뉴라는 호텔이 있었습니다. 아, 거기는 한국 관광객들한테도 꽤 유명한 데 아닙니까? 거기가요. 태어난 곳도 그 근처예요. 네. 대사관도 있고 제일 중심지에 간 거예요. 둘이서 이제 아침에 딱 아침에 먹고 걸어 나갔죠. 부분이랑 두 분이. 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없다는 거는 인적이 드물었다는 뜻입니까? 글자 그대로 정말 아무도 없다는 박사님, 뜻인가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마치 영화 세트장을 걸어가는 느낌이었다 그 시내에 이거죠? 네. 사람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종업원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바깥에 지금 종업원. 길에 걸어가 아니 길에 아무도 없다니 길에 차는요? 하나씩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씩. 그러니까 보도에 보행자가 없다. 관광객이든 현지인이든. 관광객은요. 저는 거기 가서 머리 털라고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관광객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게 그 테러의 여파인가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자카르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은 자카르타에 산 지가 한 십몇 년 됐어요. 그 나이커 회사의 무슨 지점으로 해서 가 네. 계신 분인데 다 빠져나갔대요. 지금. 아니 한 번 테러 났는데 아니 앞으로 여파가 계속 있다라고 계속 경고가 있다라고? 있었대. 이제는 계속 있을 거라고 알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그럼 무서워서 못 살겠군요. 둘이서 정말 걸어서 백화점을 갔어요. 네. 백화점이 되게 커요. 근데 백화점에도 사람이 있긴 있어요. 매장 직원들은 있을 거잖아요. 구경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단 식당가에만 있어요. 굉장히 기괴한 느낌이 들겠네요. 저 생각보다 쇼핑 좋아하는데요. 네. 쇼핑에 대한 욕구가 제로. 아 정말로 길에 나가면 언제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른다는 그럴 수 현실적 위협, 공포 그래가지고요, 이런 게 밀려오는 남편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폭발하는 물이 터지면 네. 납작하게 엎드려라. 그 얘기를 하고 움직였다니까 우리가. 그리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바로 들어왔어요. 네. 아까 걸어갔잖아요. 걸을 엄두가 안 나요. 야, 그럼 이제 일상생활의 영위가 안 된다는 거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들어와서요. 저처럼 여행 좋아하고 저처럼 돌아다니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한 발자국도 밖으로 안 나갔습니다. 무서워서? 네, 저 4일 동안 호텔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자카르타가 그 정도면 이거는 뭐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만약에 서울에서 테러가 났다. 저는 테러 방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있었을 때 저는 우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테러 방지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그럼요. 아니, 통과가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뭐 국정원이다 뭐다 소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한시법으로라도 미국처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네. 자카르타를 가면서 갔다 오면서 테러 방지법이 없다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테러가 나면 이제 책임 소재를 가지고 또 책임 소재뿐만 아니라 누가 담당을 합니까? 네. 수사는? 그리고 제압은? 그 경찰이 합니까? 검찰이 합니까? 국정원이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왜 못하냐고 또 박사님 이번에요 제주공항 사태 있었죠? 네. 제주공항의 문제였을까요? 한국공항공사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제주도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비행기 항공사의 문제였을까요? 지금 저 불법 입국 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아니요, 아니요. 이번에 눈사태. 아, 눈사태. 눈사태가 나서 공항에서 천 몇백 명 잠잔. 네, 박사님은 네. 그게 누구 소관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상청 소관은 아닐 거고요. 근데 그때 이런 말이 있었죠. 제주도청에서 네. 매트를 깔아주겠다, 먹는 걸 주겠다 그러니까 네. 제주공항에서 먹는 거 하거나 매트 까면 그게 뭐 고프라게 날린다 뭐 한다 하면서 계속 통제를 했어요. 네. 그럼 누가 그 통제권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왕좌왕 했느냐? 통제권이 없어서 그랬어요.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아, 영어 쓰지 마세요. 갑자기 네. 왜 또 발음을 굴리십니까? 아무튼 통제권. 네. 최종 결정권자가 그렇죠. 누군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테러는요. 네. 통제관이 통제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이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아, 그리고 테러라는 게 난 다음에는 피해가 걷잡을 수 없으니까 나기 전에 막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지금 제가 진짜 정확하지가 않아요. 프랑스인지 아니면 영국인지 진짜 정확하지가 않은데 들어온 프랑스 같기도 해요. 들어온 사람들 비자도 지금
다 뺏어버리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들어와서 법안이 통과됐어요. 네.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면요, 비자를 줬지만 다시 비자를 뺏어버린다. 아, 그 즉시 비자가 취소가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비자 압류라고 표현이 네. 있었어요. 범죄를 저지르면 비자 압류라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대요. 아, 그러니까 이건 그거는 경범죄도 다 해당이 되는. 그 수위는 안 나왔어요. 네. 그렇다 이건 뭔 얘기하냐면요, 불법 체류자가 아니고 적법한 체류자도 범죄를 저지르면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불법 체류한 사람들을 불법을 눈감아주지 않은 법이 발의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낭만주의와 휴머니즘이 국가 경영의 도구로 쓰여서는 참 곤란하다. 아, 인간애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요. 근데 그게 회사를 경영할 때와 사회사업, 복지사업할 때와 국가를 경영할 때는 달라야죠. 아니, 그러면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하나하나 사연이 다 있는데 네. 처벌을 어떻게 해요?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옥살이 하는 사람 치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 없다고. 아, 저기 처녀가 시집 안 간 거에도 다 사연이 있다. 네. 그거와 같은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자카르타를 가서 호텔에만 정말 있다가 다시 비행기 그 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와서, 그것도 괜히 불안했겠네요. 호텔 안은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호텔에서 공항까지 그 택시는 또 블루버드라는 네. 또 안정된 택시를 탔어요. 지나가는 택시에 던질 만한 사람은 없어요. 택시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고 공항 역시 굉장히 삼엄하게 단계별로 처리를 했고 네. 비행기를 타고 안심이었어요. 근데 거리는 너무 위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카르타는 도시로서의 기능이 거의 마비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물론 자카르타를 다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요. 네. 제가 택시를 타고 지나가고 그리고 백화점, 그 큰 백화점을 갔을 때 그 느낌에 분명히요. 1년 전, 2년 전에 홈페이지를 보면요, 그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되고, 네. 많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혹시 사진 찍어 오셨나요? 동영상이나? 사진을 어떻게 찍어요? 겁나서. 아, 사진 찍으면 뭐가 날아올 것 같고. 박사님, 저 진짜 겁나. 이게 지금. 아니, 그럼 호텔 방 안에서 거리라도 좀 찍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호텔 방 안에서 찍는 곳은 경치밖에 없어요. 네. 거리가 아니라. 아, 거리가 호텔 안 보이는... 위치에서는 수영장. 네. 수영장은 찍어 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이 바로 앞에 있었고요. 또 참 불안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정말 우리나라도 안정지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불안한 게 불법 입국자도 너무 많고 제주도에도 불법 입국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제주도에 지금 무비자 입국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불법 입국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제주도는 모든 나라 무비자 입국인가요? 예. 45일인가요? 아.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네. 제주도가 제주 특별자치도 몇 개 나라가 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중동 뭐 이런 데 몇 개 빼고는 다 무비자 입국 40일인가 뭐 그런 날 몇 개 뭐 며칠이에요. 그렇게 들어와서 서울로 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브로커가 있대요. 아, 제주도에서 국내선으로 어떻게 이동하는? 네, 브로커가 있대요. 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이번에 인천공항에서도 탈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법 입국을 하다가 적발이 됐죠. 네. 근데 이게 이번엔 적발됐지만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 정말 테러 방지법 이번에 쟁점 법안 통과 안 시키고 있는 거, 이거는 국회의 나태합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적 위협이다. 테러의 위협은 북한과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이 테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없어요, 박사님. 아무튼 대한민국은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네. 따라서 테러 방지법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카르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직접 가서 느꼈을 공포 사이에는 또 차이가 많겠죠.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네, 음식은 맛있었지만 묘한 그 베트남 국수 같은 게 참 네.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는 안 갈 겁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네. 안 갈 겁니다. 이 테러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아니요. 그 공포가 이제 약간 그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러 방지법 통과. 저 역시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테러의 안전지대가 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